내가 설렘을 느끼는 남자랑 모텔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공공공공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아, 근데 경찰이 와요. 이지선 씨, 안녕하세요. 뭐 오죠. 경찰이 와? 그럼요. 소방관 빠르로. 그렇지, 빠르로 따. 명행과 사랑의 결 연구소. 명민준 곽수산의 사랑의 결 연구소. 해봤자 다 잘려. 네, 맞습니다. 앞에 기르게 해봤자 네. 다 잘리더라고. 아, 지금 우리가 오늘 모닝이라서 그런지 네. 아, 목이 많이 잠겨있네요. 맞습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미라클 모닝. 미라클 모닝. 우리 그. 아, 민방이 그 소리 이후로 나 미라클 모닝이야. 지난번에 찍어도 이제 우리도 글로벌로 나가나 봐요. 왜요? 그, 안진걸님들은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업로드를. 아, 뭡니까? 미국 동부시간 기준입니까? 더 웃긴 거는. ETA 기준이에요? 여기 구독자끼리 서로 예측하고 있어. 뭐야. 하, 출근길에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막 서로 막 토론하시더라고. 아니, 출근길에 이걸 왜 들어? 아, 새벽 3시 한번 올라오고, 네. 아침 8시에 올라오고, 게릴라도 이런 게릴라가 없어요. 배트콩도 당황해. 어이씨, 여기서 나온다고? 그리고 쇼츠가 올라와. 어, 이거 재밌다. 본편 보러 가야지. 본편이 아직 안 올라왔다. 본편이 없어. 이거 뭐야, 어떻게 말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을까요? 아니, 이게 또 색다르긴 해. 색다르네요. 아니, 틀을 아예 깨버리잖아. 그렇죠. 오히려 공식처럼 하면은 구독자들이 거기에 우리를 조종하는데 그냥, 와, 맞아, 맞아. 절대 막. 그 있어요, 네이버에서 유튜브 뭐 잘 되는 법 치면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올려야 된다. 조까. 그냥 내 마음이야. 아침 8시에 올라간다고. 그냥 자기 바이오 리듬에 맞추는 거야 그냥. 자기가 그냥 기분 좋으면 올리는 거고 아, 나쁘면 안 올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팟캐스트 댓글을 봤거든요. 네. 우리 꾸꾸깍깍깍님이 네. 너무 재밌대. 이제서야 알게 돼서 너무 한스럽대. 아. 너무 재밌대. 그러면서 네. 댓글로 아, 혹시 업로드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요일에 올라오는지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정보가 전혀 없네요. 안 올라온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기존 구독자님이 특채 PD 재량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업로드 되는 거 궁금하시면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시면 운세가 좋으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안 좋으면 안 올라와요. 종로 M모텔 사건을 제가 와, 그 댓글이 한 달 전에 올라간 거를 제가 한 달 전에 해명했는데 오늘 오늘 아침 8시에 묵음 처리로. 뭐야? 두 달의 기다림이. 만약에 내가 누굴 사귀고 있었잖아? 진지게 아사리 판 났지. 맞잖아. 오빠 왜 해명 안 해? 해명 안 해? 해명했다며. 왜 안 올라가? 안 해. 오늘 거 영상에 해명 있으니까 좀 보고 오해 좀 풀어. 오빠 뭐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 했길래 피디님이 소리까지 꺼버린 거야? 지옥발이.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뭐야 해명? 말을 해봐. 아, 그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뭐요? 어제 네. 우리 친척 누나가 네. 매형이랑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조카랑 야구장을 왔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제 다 사진 찍고 얘기하고 경기장 안에서 근데 팬분들이 너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앞에 딱 김병철 형님 나이 3명의 형님이 테이블에서 경기가 끝났는데도 맥주를 먹고 있는 거야. 아, 쎄했지.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얼굴이 이쪽 빨간 의자색이야. 얼굴 뭐 다 빨개서 곽수산 씨!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막 발사 빠바로티야. 근데 좀 야해! 사람 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교양 컨텐츠 2분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렇죠. 네. 2분 잡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마지막이다 선언을 하신 상태인데 그 마음 우리가 돌립니다. 이지선 누나 어서오세요. 이지.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이지. 이선. 이지. 라인. 이지하고 선한 누나. 마지막 방송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누나? 아, 더러워, 방송이. 누나, 우리 안 들어. 바꿨어. 아, 바꿨어요? 아, 진짜요? 아, 오늘 진짜 겪어봐, 누나. 아, 진짜요? 오. 아, 나 오늘 주제 보고. 뭔데? 더러워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게, 아, 이게 왜 괜찮냐면. 네. PD님이 본인 마음대로 하잖아.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해. 오, 아, 그래요? 그대로 안 해도 돼요. 약간 두 분에게 너무 어울리는 방송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뭐예요? 더러워. 에이! 야, 듣는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뭘 잘 어울려, 누나. 방송 시간마저도 너무 어울려. 왜요? 왜 방송 시간이 왜요?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 마음대로 올리는 거. 아, 우린 되게 계획된 삶을 살고 있어요, 맞죠? 원래 몇 시에 자요? 저요? 아침 4시요. 대중 없죠? 대중 없긴 해요, 진짜. 다른 시간이. 나도요. 여기 오니까 되게 편해요, 막. 아이, 누나 이제 고정해야지. 아, 고정이요? 오늘은 진짜 누나. 네. 푹 쉬다 가요. 아, 그럴까요? 오늘 좀 편하게 얘기 좀 해봐요. 누나 마지막 나온 게 한 6개월 넘었어요. 네, 좀 됐죠. 뭐 하고 지냈어요? 저 그냥 열심히 성우 일도 하고 뭐 방송 일도 하고 방송도 하고 좀, 네. 남편이랑은 잘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주제를 보고 아, 이거 오늘이야말로 진짜 아침 방송 아침마당 한번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거 봐요? 안 보잖아요. 남편한테 여기 나간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죠. 네. 본 적은 있어요, 남편이? 여기 나온 사실은 제가 압니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 근데 언제 한번 남편이랑 그래.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쇼츠? 너 얼굴 블러 처리된 거 봤어. 아. 쇼츠 그걸로 그때 한창 와. 쭉쭉 빨아먹었죠. 우리는 빨아먹었는데 누나는 어려웠어. 네, 어려웠어요. 네. 그때 상황이 어려웠어. 누나가 우리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한 80만 나왔을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나왔을 때 제목 보고 뭐 내가 기절했잖아. 제목 뭐였지? 남편이랑은 안 되는 거. 아, 제목을. 저분이 좀 잘해. 내가 해명한 것도 뭐 MC 해명한 것도 다 날려버리는데 뭐 게스트라고 그래서, 뭐. 제가 그래놓고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 나 여기 나간다? 남편이랑은 안 되는 거. 근데 오늘 주제도 욕망. 욕망? 나는 소망한다. 아, 내게 금지된 것을. 금지된 사랑 얘기하는 거야, 김경호 까라로. 그래. 그건 어때요? 뭐야? 두 분은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아니죠.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아, 너무 우리 좋아요. 누나 진행 깔끔한데 누나 이 자리에 앉아도 되겠는데요? 아, 괜찮죠?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로망. 근데 요즘에 보면 TV에 너무 결혼 안 좋다. 막 이혼 앞둔 부부들 나와가지고 촬영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어리진 않지만 일단 결혼할 정년기인 남자분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결혼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정말 극과 극이야. 슈돌 같은 거는 애기 키우면서 좋은 것만 해주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 먹여. 그거 행복하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반대 보면은 완전 막 극악무도하게 고딩 엄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싸우고 거기서 지옥이더라. 맞아, 맞아. 그러면 다 이렇게 막 좁은 집 살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애 울고 막 이러는데 오은이 형 리포트 봐봐. 시청률 잘 나와. 그거 그러니까 그래. 두 개 다 보면 결혼하고 싶지 그러니까 않아.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시청률을 위해서는 뭘 끌어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돼. 이렇게 뭐 하면 시청률 나와. 누나 딱 얘기해봐. 뭐 결혼 좋은 거? 저는 로마? 솔직히 결혼 엄청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 단점인 게 섹스리스요. 그거 말고는 너무 행복해. 아니, 들어온 거 하지 말라면서 자기 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 아니 이거는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이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주제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었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제 바라는 게 없거든. 결혼해서 막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난 남편한테 바람 피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때인 것 같아요. 그치. 또 지금은 아 그냥 지금 만족해.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가 돼가는 할머니가 돼가 아니야. 야 지금 행복하다. 실버 러브. 나는 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 뭐야? 왜 그러냐. 누나가 지금 심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남편이 의지가 돼. 어 맞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래 진짜 내가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힘도 내고 하지. 근데 누나가 그때 아우 나 바람도 한번 펴보고 싶어 이때. 네. 한창 주가가 높을 때. 다들 나만 보거든. 와 이지선 와 이러니까. 그렇네. 이런 놈은 뭐 간혹 외식도 할 수 있지. 근데 갑자기 외식도 할 수 있대. 먹거리 X파일 나서 식당 망해버려 그러면 아유 그래 이 손님이라도 잘하지. 믿음으로 나한테 항상 근데 네, 수산 씨는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는지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항상 힘들었어. 아, 그래. 아, 마음이 항상 힘들고 항상 남편한테 의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결혼 생활에 항상 똑같이 남편한테는 똑같이 대한 게 비슷해요. 근데 연애 때랑부터 지금까지? 네. 근데 뭐랄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좀 안 되고 뭔가 내가 일에 집중을 하면 당연히 다른 쪽에는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 분도 체력이 많이 딸릴 것 같은데. 우리는 나이 좀 이제 있잖아. 우린 지금 중환자죠. 거의 누워있어요. 누워있죠. 네. 그러니까. 그 결혼하면 이게 같이 붙어있잖아. 결국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럼 이 리스일 때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전?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뭐 어떻게 막아? 아니 그게 그런 게 없는 게 남편이 편한 게 제일 좋고 남편도 제가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어떤 요구를 남편한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 요구를 딱 할 때 남편이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하질 않아요. 안 해? 난 남편한테 잔소리도 별로 안 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 집에서는. 근데 그러면 내 이해관계랑 상충되잖아. 나는 나온다. 이렇게 섹슈얼한 나온다. 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좋아. 남편은 아 이러면서 중환자인 척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럼 반대로 두 분은 결혼 안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하고 싶어 할 때가 있고 나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럼 어떡해요? 그날은 오전부터 고열이에요. 100개월 누워있어. 아 진짜 근데 연애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연애할 때도. 진짜? 저희는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 연애할 때는 너 연애 얼마나 했지? 7년 했어요. 연애 7년 했어 누나? 근데 연애 7년 하는 동안 얼마나 뜨거웠겠어. 7년 내내? 내내! 에이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 7년 내내. 아, 누나의 뜨겁다랑 우리의 뜨겁다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닐까? 아니 그러면 그 뜨거운 게 얼마나 뜨거워야지 뜨거운 거예요? 와 우리는 거의 디어 죽어야지. 그치.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약간 러시아 보드카 먹어야 그렇지, 이게 술이지 않는데 누나는 청아 한 잔 먹어도 야 치기 오른다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게 내가 치기 오른다. 내가 이제 여자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해보면 그 7년 동안 뜨거운 게 남들이 뜨거울 때 그 정점 있잖아요. 그거를 내내 유지한 편이에요. 진짜로. 누나 그 연애하실 때는 같이 동거는 안 하셨죠? 안 했어요. 일주일에 그 몇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아, 그러면 다른 그러면은 뜨거울 수 있어. 아, 일주일 내내 만나요? 응? 아니, 만나는 거 일주일 데이트 두세 번 하잖아. 그럼 두세 번 할 때 그때 이제 마다 어때요? 와 어때요? 어때요? 어떠냐고. 어때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 아니 힘들어? 근데 그 이거를 감안해도 7년은 쉽지 조금, 않아? 쉽지 않은 것 같아. 아, 나는 우리는 이제 연애하면 무조건 와 뭐가? 아니 근데 왜 그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8년이거든요. 뭔가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건강상에. 건강상에 제가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야. 나를. 다 나았는데. 다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뭔가 어색해.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거에서 만족하면서 지내죠. 그러니까 그 애지중지한 시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이제 괜찮지?
그럼 우리 예전처럼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서로 일에 집중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한창 더 뭐 왜 이게 봐요 뭐. 아니 애지중지하면 못해? 아니 근데 애지중지. 애지중지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연애할 때랑 결혼을 해서 부부할 때랑 그 다음에 노부부의 사랑으로 전환됐구나. 약간 뭐랄까 너무 서로 자식 보는 느낌이야. 약간 아껴주고 서로. 서로. 지켜주고 싶고 진짜 진짜 너무 서로 서로의 행복과 그거를 위해서 엄청 아끼거든요. 아니 뭐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야? 뭐 자꾸 서로 응원하고 아껴주고. 아 그때 스승의 날 때 불렀어. 아쉽네. 너무 서로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아 그래서 저도 약간 저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좋다. 왜냐하면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사나? 아. 우리 부부처럼 살까? 근데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보면은 내 이야기는 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서로 잘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시댁 얘기하고 남편 욕하고 뭐 싸운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 서로? 서로. 형님도 그러니까, 나가서 안 하시고?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확실하시죠? 댓글로 남편 친구입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래서 좀 안 통해요. 잘 얘기가 안 통한다기보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전체 100에서 그 섹슈얼하게 중요한 게 몇 정도예요? 아 지금 한 10? 꽤 큰데? 오? 그걸 수치화하기가 좀 애매한 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남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맞네.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게 몇 프로를 차지할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진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때가 있었지. 몇 년 전에는. 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 담배도 처음 끊는 게 힘들지. 30일 지나가면 뭐가 생각도 안 나네. 아니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잘 안 나. 어떤 감정이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여. 그 정도야? 아니, 나는... 아니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난 그래서 오늘 약간 대리만족도 느껴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봐봐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랑을 만약에 해서 되게 설레는 한 첫 뭐 연애할 때 썸 타는 걸 느끼다가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잊은 지 벌써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지.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부부의 어떤 성은 너무 뭔가 늘 같은 방, 늘 같은 분위기. 그치.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늘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잊어가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아, 담배랑 똑같네. 응? 담배랑 똑같아. 지나가면 이제 생각이 좀 들라는 것 뿐인 거지. 아예 이제 그 생각을 좀 잊어버리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걸 중간에 맛을 봤어. 뭐 색다른 맛. 그러면은 다시 현실로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밋밋하겠어. 맞죠? 그러면은 절대 그런 껀덕지를 만들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편안한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혹여나 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은 그랬을 때 그 밀려드는 후회나 아니면은 부작용. 그 부작용. 무섭잖아요. 아, 무섭지. 그 오늘 주제가 이 내게 금지된 것. 이거를 이제 소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가 얘기했네. 나 대리만족 좀 느껴보자. 근데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이야. 만나다 보면은 뭐 헤어질 수도 있고 막 또 딴 데서 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아 막 욕 먹고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부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부는 그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근데 누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과정 막 만나기 전부터 막 아 설레서 이렇게 어씨 뭐야 이런 씨 뭐야 벌써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뭐야 이 씨 아 연애 초반에 뭐야 뭐야 그거 막 같이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낼 걸 막 거기에 막 엔돌핀 막 와 하잖아. 아주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연애 초반에. 안 그러나 봐. 아 막 낮에 걷는데 아우 씨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고 막 광화문이고 나발이고 막 이렇게 걷고 막 이렇게 인사동이고 의미도 없어. 그냥 일단은 관성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맥주 한 잔 딱 먹고 아 오늘 집에 안 가도 돼? 아 연기 잘해 진짜. 물이 올랐어. 야 넷플릭스에서 안 부르나? 아 그럼 좀 배부르니까 약간 먹태발이 해가지고 아니 집에서 먹을까? 그냥 위스키 이제 사놓은 거 있는데 아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그것도 토닉이나 이런 거 타면 또 맛있어. 내가 하이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딱 가잖아.
그 마실 때 그 막 언제 시작하나 그거 완전 초반 근데 어. 여자친구가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어 근데 촤 샤워기 소리 같은 거 나 그런 적 있어. 샤워기서 하 여기 샤워기 쏘는 줄 알았는데 시 쏘는 거. 정방폭포. 건강하구나. 아 그런 거. 아 그때 설렘. 어 근데 그 이제 그러고 나서 그 과정 뒤에 이제 정말로 딱 둘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할 때 그 막 미치잖아. 남자는 어떻게든 이거 참아보려고 막 막 하고. 근데. 부부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 시간이 이제 오래 경과가 되면 어. 그 누나 말대로 그게 없잖아. 그냥 커리큘럼이야. 아 또 복습 예습이 없어 항상 복습. 딱딱딱딱. 각수산 씨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막 대리만족. 어. 그래 그랬지 막 이런 느낌이 오다가 갑자기 부부 현실 딱 얘기하니까 태풍 떨어지네.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됐잖아. 그런데 내게 금지된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가. 이게 그래 우리 이제 나이 먹고 그냥 이건 자연한 수순이다. 근데 산악회를 들어갔네. 산악회. 볼링 동호회를 들어갔네. 아니면은 뭐 사주 댄스를 배워봤네. 근데 요즘은 보드게임 동호회를 들어갔네. 어머. 보드게임 동호회. 근데 그냥 나는 취미하러 간 거야. 운동하러 갔고 근데 거기서 블랙야크. 와. 블랙야크 왜? 그래서? 블랙야크 왜? 족밥인 줄 알았더니 G90 타고 가버려. 아, G90. 블랙야크 G90. 근데 알고 보니 총무야. 리더십. 자, 우리 3만원씩 내시고, 아까 막걸리 2병 드신 분 5천씩 더 내세요. 깔끔발이. 너, 이건 경험담인데, 새끼야. 너 이건 경험담이야. 너 잘한다. 경험담이야. 근데 갑자기 누나한테 하필 집 방향이 같대. 아 지선 씨 아니면은 뭐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와 지금 찝었어. 핵심을 찝었어. 아니 그 설렘이 막 있어. 자 1번 저 같은 스타일은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 뭐 몰입해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누가 그러면 저는 진짜 화들짝 놀래서 뒤로 막 10걸음 20걸음 막 물러나는 스타일. 너무 부담스럽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쾌해. 근데 누나 완전 그 사람이 선수여가지고 선수여갖고 누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근데 완전 않고. 유리상자 조심스럽게 원 스텝 반 스텝 3분의 1 스텝 계속 다가가 불편하게 하지도 않아. 아 근데 그게 설레는 포인트지. 그러니까 누나한테 누가 들이댄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긴가 민가 긴가 민가 하다 보니까 뽀뽀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그거보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상상할 때 유부녀들 저 같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유교걸 유교걸 같은 애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건 즐거워. 괜찮아. 다 좋아. 근데 실제로 가면 죄책감이 동반 수가 돼. 그러니까 너무 불쾌한 거야.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도 멀끔하고 너무 멋있는데 자기 일만 하는데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렇지. 뒤에서 우와 멋있다. 저 남자 뭐야? 누나 중증이네. 누나 중증이네. 왜? 어? 왜? 망상증 중증이네. 소설 써요 지금? 아니 여기 포인트에서 어디가 문제야? 아니 뭐 꽃보다 남자처럼 하는데 자기가 더 하시면 멋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거지. 그게 그냥 그거 거기서 끝나는 게 좋은 거지. 거기에서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지선 씨 저녁에 혹시 아니면 지선 씨 차 같은 방향인데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촉. 아 그렇지. 근데 차에 탄데 약간 눈빛이 약간 나를 바라본 눈빛이 약간이라도 있다. 그럼 깨지는 거지. 와장창창창.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요? 누가 지선 씨 집 방향 같은데 타고 가실래요? 지구공 임영웅 노래 나와.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 나만 믿어요. 아, 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그 느껴지는 그 약간 그 있잖아요. 뭔가 불편한데 뭔가 몽글몽글한데 그렇지. 불편한데 그게 있잖아요. 한번 옛날에 느껴본 적 있거든요. 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알아? 남편? 어. 아니 남편 모르죠. 이게 어떻게? 아니 들어봐봐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냥 밥 먹은 것 뿐이야. 그냥 나한테 고마워서. 그냥 뭐 같이 일을 하다가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사줬는데 그 밥이 너무 비싼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진짜 고마워서 사준 걸 수 있잖아요. 아, 그건 모르겠다. 모르겠다잖아요. 근데 내가 느꼈던 감정은 되게 불편했어. 왜? 그 되게 맛있는 밥을 고맙다고 사주는데 나는 이게 내 고마움보단 과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 도움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렇게까지 사주나?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뭔가 되게 불쾌하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웃기잖아.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밥만 사줬을 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지. 나는 진짜 유교거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불편해하면 바람은 어떻게 피워. 만약에 그 남자가 그러면 아니야. 그 밥을 먹고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갔다면? 아니면 남자가 고맙다고 제육볶음을 사줬다면? 그런 욕을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불편하지. 그거 완전 불편하지. 그러니까 근데 적정선이 있잖아. 적정선. 아, 근데 과하게 넘었나요? 그 적정선을? 그 가격이? 가격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기억에. 막 근데 내 기준에는. 저는 엄청 그게 얼만지는 가격표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장소면 뭐며 이게 좀 비쌌다? 불편했어. 나는 그거 누나가 커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바람피는 과정이 한 번에 확 바람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아, 그래요? 가랑비발이지. 그렇지. 그 불편함의 영역을 조금씩 나도 모르게 넓혀가면서 눈 뜨면 뽀뽀하고 있는 게 바람의 과정인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저번에 나 매불쇼라는 그 프로의 회식 자리 같은 거 비슷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말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지선 씨는 너무 착한 것 같아, 사람이. 이지선 씨는 정말 너무 바른 생활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한 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이랬더니 너무 착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명민준이 있었어, 명민준. 있었어? 뭐? 기억이 안 나나 보죠? 뭔 소리야? 넌가 보다. 뭔 소리야? 아, 난 저는 사회를 안 보니까. 아,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좀 신기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나한테는. 바람을 다 피워. 아, 해명을 하고 가야 나도 안 좋아하잖아. 무슨 자리. 아, 내가 왜 있었냐, 거기. 아니, 양다리인가? 양다리는 사람들이 흔한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뭔 자리였냐고. 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있었어, 있었어. 아, 이렇게 사석? 사석. 나 누나를 사석에서 본 적이 없는데? 있었어. 명민진 사갈비 어떻게 된 거야? 나? 근데 아니 솔직히 양다리 있어 없어? 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 진행 맥락이 뭐야? 나도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맥락이 누나? 나는 솔직히 누나 너 한번 당구 한 거 같은데. 그래서 가랑비에 이렇게 젖듯이 양다리도 해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과다출혈 지금 정리하고는 좀 분배하면 감아줘. 이거 아니 뭐 치열해. 나는 근데 저 누나를 사석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 그렇구나. 저게 더 무서워. 한 번 더 찌른다. 누나네 종로 M 모텔 이후로 나 진짜 최대 억울하네. 야, 아 어쨌든 그런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었고 누나는 난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자유분방하시고 뭔가 매력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방송 그러니까 방송 쪽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일반인 라인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바람 피는 사람 많아요. 많아. 많은 것 같아. 내가 봐. 많아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는 모르겠어. 솔직히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제 주위에 바람 피는 사람들이 뭐 전에 듣기로 누군가 핀대 이라고는 하는데 내 주위에는 사실 없거든. 잘 없어? 아니. 끼리끼리인가 보다. 잘 모르겠네. 근데 잘 모르겠어. 바람 피는 분들의 특 뭔지 압니까? 뭐예요? 누나 주변에 없죠? 그 주변을 모르게 하는 게 바람 피는 사람 특이해요. 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 주변 주위 사람은 모르는구나. 당연히 주위 나만 전에 듣기는 아는구나.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래. 바람 피는 사람이 굳이 그 얘기를 한다? 그럼 누구한테 해?
바람 필만한 그 주변 아, 친구들한테 하지. 레이키 레이키. 착한 애한테 바람도 안 피는데 굳이 얘한테 가서 야, 나 바람 핀다. 미쳤어?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 피고 있어도. 아, 나 근데 난 대리만족이라도 하게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제발. 대리만족. 아. 누나한테 그 얘기하자. 그럼 누나 다음에 여기 와서 살짝 들었잖아. 친구가. 수산시 많이 맞았어. 등산이 맞았어. 아니면 그 오디오 앱 같은 거 있죠. 스푼 이런 걸로.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올려. 성우 목소리로. 아, 네. 아 바람. 근데 어쨌든 지선이 누나는 거기랑은 거리가 멀다. 멀다. 멀어요. 대리만족 하러 나왔는데 우리도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 해줘야죠. 곽수산 연기 잘하잖아. 아 그게 우리도 누나 친구잖아. 끼리끼리인데 우리가 뭐 바람 피웠어. 어쨌든 여러분 바람은 용인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네. 아 근데 나 재밌는 얘기는 들었다. 뭐요? 등산 갈 때 손잡고 가는 남녀 뒤에다가 엄마 이러면은 손을 놓는데. 아 맞아 그 얘기 들었어. 와 그럴 수 있겠다. 손잡고 가는 사람 뒤에다가 그냥 재미로 맞아. 엄마. 와. 근데 그거는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이렇게 하면 화들짝. 아 톤이 중요하구나. 엄마 이렇게 하면 화들짝. 아 대본으로 치면 느낌표 두 개. 아니 근데 봐봐. 엄마 했는데 돌아봤어 화들짝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난 어떻게? 어,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기 딱 켜놓고 엄마 이렇게. 아 전화기 켜놓고 엄마 이렇게 그러면은 화들짝 하면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괜찮네. 그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도 산악회에서 그런 바람 이런 거 피나요? 그치. 내가 예전에 그 영상 그거 봤어요. 실제로 등산 가면 등산로 초입에 무슨 이렇게 뭐 바지를 한쪽을 걸어놓고 있으면 신호다. 진짜. 그러니까 혼자 온 사람들이 바짓단을 접으면 그렇대요, 뭐. 와. 그래서 실제로 누가 그거를 이렇게 찍은 거야. 갔어. 근데 실제로 딱 이렇게 초입에 이렇게 걷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연애하러 오셨어요? 어머, 같이 올라가. 와. 와. 올라가면서 같이 막걸리 먹고. 파전한 사바을 먹다가 어머. 연애 발휘하고 제가 옛날에 불광동이라는 데 산 적이 있거든요. 어, 불광동 이름 찍었다? 거기 산 있잖아. 불광동 거기 산이 있는데 산 있잖아. 거기 앞에 이제 약간 유흥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아 그냥 거리거리하게 뭐 한잔 쫙 해. 아! 헤어지고. 아! 뭐야 이게. 아! 그러면은 여자가 몰라. 왜 저래? 정말 저 사람 왜 저러? 소설 같은데. 진짜로? 아니겠지. 진짜로. 우리가 봤어. 나 너무 재밌었어 그때. 어디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어떤 애죠? 아 진짜 과자, 이런 일이 있다고? 조금 과장하면은 정말 왜 저러나 몰라. 나는 들은 거는 요즘에는 이제 젊은 유부남 애들이 좀 바람필 때 그 아까 얘기한 보드게임 동호회를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린 상대적으로 등산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이잖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린 여자애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잘 구슬려가지고 막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아니 아 근데 두 분은 이제 연애를 지금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미혼이고 솔로니까 여자 두 분 다 솔로예요? 그럼요. 그럼 마음껏 진짜 연애할 수 있잖아요. 네. 열려있잖아.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떤 법적인 나는 이미 법적으로 기혼자라고 딱 되어있는 순간 이렇게 바람을 핀다는 게 금단의 열매를 먹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차분하지.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짜릿한 거예요. 와, 짜릿하다고? 상상만. 아, 상상만 했을 때? 상상만 했을 때는 짜릿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얼마나 만약에 진짜로 하면 재밌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상상만 한다고.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아 상상은 할 수 있지. 상상은 할 수 있어. 이런 누나 같은 진짜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쓰레기 같아. 아 지선이는 진짜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귀엽잖아. 저 상상만 한다고 하니까. 아, 상상만 합니다. 상상만. 아 상상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만약에 스릴 있고 재밌을 거예요. 난 상상만 해도 오금자리야? 무서워. 왜?
그걸 그 걸렸을 때 그 파장. 그래 그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짜릿함이 없을 좀 텐데. 쪼그라들지 아, 않을까? 그까지는 상상을 할 때 그까지는 안 가는 그러니까 거지. 오케이. 자 상상을 일단 1차적으로 했어. 아, 멋있는 사람. 아, 얼마나 짜릿할까. 자 근데 갑자기 그 남자랑 둘이서 내가 설레는 설렘을 느끼는 남자랑 모텔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콩콩콩콩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아, 근데 경찰이 와요? 이지선 씨, 문 여세요. 그럼 오죠. 경찰이 와? 그럼요. 소방과 빠르로. 그렇지, 빠르로 따. 그 남자의 창문으로 이렇게 열고. 아, 나 먼저 나가야 돼. 아 근데 쿵쿵쿵. 그런 생각은 한 적 있어요. 기혼에 바람을 핀다는 게 막 되게 뭐 30대 초반이나 그런 이제 막 신혼인 애들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은 잘 안 들고 그치. 조금 애들이 컸고 이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바람을 핀다 했을 때 그 외관상의 외모를 상상하면 조금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아~ 좀 있고 배가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상을 했을 때 둘 다 그래도 관리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기혼 남자 한 40대 중후반의 남자가 얼마나 기술이 좋을까? 그 생각은 한 적은 있어. 이나 오늘 진짜 막방인가 보네. 다 쏘아내고 그러니까, 가는데? 네, 다 토해내고 가네. 마지막 상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매력이 떨어지잖아. 막 되게 막 팔팔하고 되게 젊고 그런 생동감 있고 그런 거를 상상을 하기에는 근데 그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20대 때 현역이었잖아요. 네. 그때 나 진짜 와 네이마르 저리 가라였어. 명장이었어? 메시 네이마르가 내 기술을 보면 혀를 내둘러. 근데 그때는 이거야. 저도 안 보여. 너무 빨라가지고. 고립을. 야! 고립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 그때는 진짜 정말 와, 나는 내가 봐도 대단했어. 20대 때. 오히려 나는 내가 상대방 여자가 되고 싶었어. 와, 이런 애가 있다고? 근데 그게 진짜 확실히 기술도 안 쓰면 낡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춰 신기술이 계속 나와. 아니 근데 신기술이랄 거 뭐가 있어? 아니. 다 이런 게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이제 30대 이제 중반까지 됐잖아요. 그럼 나 현역일 때랑 지금 한 7년 갭 차이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좀 노쇠했어. 상상이 안 된다. 20대 때 기술이 정점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지. 근데 이제 폼이 줄었어. 폼이 떨어지지. 그렇지. 클래스는 영원한데. 지금도 여전히 박수 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박수 칠 힘도 없었는데 박수 치는 거 보면 내가 이제 현타 오지. 이거는 맞는 말이다. 그치. 제가 박수 칠 말이야. 힘이 있다고? 갔네. 박수 쳤다는 거는 갔다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축구로 비유하자면 그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가 튼튼해. 막 빨라. 개인기도 좋고. 그래서 화려했어. 근데 안 쓰고 나이 들고 하니까 다리가 왜소해. 그렇지. 처지는 거지. 다리 힘이 안 들어가. 거의 두루미처럼. 근데 다리가 그 자기 자리에서 발 재간은 남아 있어. 그렇지. 근데 스피드가 안 돼. 그렇지. 걷는 것도 두루미처럼. 속도가 딱 이런 거. 그리고 골도 넣기 전에 갑자기 주저앉아. 그렇지. 그런 상황이죠. 와, 예전이랑 비교하면 20대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자애들 허로 박수 쳐. 근데 나는 그거 보고 현타를 느끼는 거지. 박수 치고 뭔가 좋았다 싫었다를 느낄 만한 힘이 남아있다? 그럴 정신이 혼이 남아있다? 와, 난 진짜 폼이 떨어졌구나. 근데 나는 남자가 이런 한 번의 경험 있잖아요. 뭐 저 여자친구를 오래 만났던 한 사람을 오랫동안 나한테 길들였어. 서로 맞춰갔어.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술의 폼은 훨씬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안 와. 이것도 축구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매번 브라질이랑만 계속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실력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지. 그치. 하지만 좋아. 아프리카 팀을 만난다거나, 남미 팀을 만난다거나, 유럽 팀을 뭐 만난다고 치면,
달라. 다르구나. 그거 달라. 그래서 여러 팀을 만나보는 게 이거 몇 달이야? 6달이, 7달이 해봤구만. 향상이 되겠죠. 그렇지. 팔 경기할 때마다 여기 잔디 상태 왜 이래?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이제 제가 이제 유교걸 이 입장에서는 유교걸 봐봐. 1년을 막 1, 2년을 막 사귀었어. 그리고 3년 텀이 있어. 다시 1, 2년 사귀었어. 그런데 이렇게 뭔가 텀이 긴 사람들은 쉬는 텀? 네, 쉬는 텀. 그럼 다시 폼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나를 만났을 때 만약에 내가 솔로면 그러면 텀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폼이 죽는다는 거죠. 개인 트레이닝을 계속 그렇지. 하기 때문에 조기축구회라도 나가. 진짜. 아, 그렇구나. 어떻게든 봉차. 개인 트레이닝을. 저의 상상에 이런 한계가 있구만. 난 그렇지, 남자를 그렇지. 너무 모르네. 사귄 그거 기간이랑은 또 다르죠. 아, 오케이, 오케이. 훈련은 계속 하거든요. 매일 할 수도 있고. 하루에 막 오전, 오후, 뭐 새벽 훈련까지 하는 친구도 봤고 나는. 오, 대단하네. 저글링 천 개씩 해. 쉽지 않고. 네. 좋습니다. 아니, 한 사람 그래서 오래 만났다고 해서 그 기술이 많게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깨달음 감사합니다. 네. 금지된 것 중에 뭐 우리가 사실 남녀 결혼해서 또 연애해서 바람 피고 이런 거 금지돼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 네. 사회 통념상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학창 시절로 가볼까? 학창시절 좋아요. 학창시절? 학창시절에 금지돼 있는데 했던 거.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대학교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낭만이 젖은 거야. 네. 캠퍼스를 우린 등교길이 캠퍼스를 가로지러 대학생들 보잖아. 그래서 학교 가다가 대학생들 아침에 막 날 새고 그 잔디에서 술 먹고 막 보잖아. 난 등교길이야. 옆에 벤치에 같이 누워버려. 뭐야? 그 뭐라고? 학교 안 가버려. 아, 대학생인데 벤치에. 순간 착각해서 벤치에 팔 괴고 누워버려. 아, 2교시까지 안 가버려. 낭만 느껴버려. 이미 벌써 수능 봤어. 그래, 입학했어. 2교시 딱 지나잖아? 핸드폰 이제 띵. 야, 이 새끼야. 엄마 발이. 엄마, 너 어디야? 그러면 학교 가지. 아, 난 약간 비슷한데, 난 좀 슬픈 얘기야. 뭐 슬퍼? 어? 호주 가가지고 처음으로 중학교 1, 2학년 때 학원을 갔어. 학원을 보내준다고. 비싼 돈을 주고, 삼촌하고 외숙모가 이렇게 지옥마루 삼촌. 지옥마루 삼촌이 이제 학원을 보내줬어. 그래서 학원을 딱 첫날 갔는데, 나도 이제 적응을 못했잖아. 다 영어로 수업해. 옆에 보면 인도에 앉아있어. 옆에 보면 백인에 앉아있어.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영어니까. 그래서 하루 딱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고 그 지하철역에 한 시간을 그냥 앉아있었어. 서브웨이 스테이션. 이러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한 시간 이제 지나면은 다시 이제 기차 타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삼촌하고 외숙모가 잘 갔다 왔니? 이러고 근데 사실은 안 간 날부터 학원에서 외숙모하고 삼촌한테 계속 전화가 알고 거야. 있었던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안 간 거 아니까 얘기 안 하신 거야? 얘기 안 했던 거지. 아니 뭐 동양에서 돈을 좀 갖고 들어갔어? 하셨던 건 학원비가 되게 비쌌거든. 나도 거기 벤치에 누워 있었거든. 누나 뭐 있어요? 학생 때 뭐? 학생 때 일탈하는 게 솔직히 학교 째는 거? 저는 방송부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다 방송부였어요. 그래서 방송부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있어 있어 이러면 그 방송부 뭐 때문에 불려서 갔어요. 그런 게 되게 잘 통했어요. 그래서 진짜 수업 듣기 싫으면 그냥 방송실에 가서 누워 있고. 난 일탈이라고 하긴 뭐한데 이게 되나? 뭔데? 빨리. 중학교 때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왕따 있고 막 이런 시대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어울려야 된단 말이야. 잘 노는 것처럼 내가 보이게. 중학교 때 키가 140 몇이었어. 엄청 작았어요. 엄청 작았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고 이런 축에는 못 들어가 다니. 근데 거기에 귀여움으로 크루가 돼. 얘들아 나도 그래. 호빗가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 맞고 살 순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포켓보이 근데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저 미친놈들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아예 이 크로가 있고 그 중간 라인 있어. 허리를 담당하는 얘는 좀 착해. 애들 때리는 애들 아니야. 여기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 여기는 껴주지도 않아. 맞아. 그래서 들어갔어. 근데 내세울 거는 큐티밖에 없어.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배고프지도 않은데 막 그냥 막 밥 먹자. 그래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근데
그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도 막 이렇게 친하더라고. 오. 중학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막 이렇게 모여서 막 PC방 가고 막 그래. 근데 어떤 여자애 한 명이 오. 걔도 약간 여자애가 담배 폈어. 아. 무서운 느낌이었어. 너무 섹시해. 팔리아미트 하이브리드. 어. 맛세. 팩으로 된 거. 몇 하고 해서 중학생이 와 미친년 있다 저거. 어. 난 또 귀여움으로 살아남아야지 그거 미친년 못해. 너도 피지 않았어 그때? 어? 나 안 폈다 야. 너 안 폈어? 어. 근데 걔가 스타일 귀엽다. 걔 몇 살인데? 같은 친구야. 근데 귀엽다는 거야. 그 궁 노래만 가가지고 루그에 쟤 불러주고 내가 막. 그랬는데. 근데 걔가 집 방에 또 같았네. 집 앞에서. 키스바리라. 오. 중학교 때. 오. 키스바리라 한 거야. 오. 너한테? 오. 어머. 근데 나 진짜 그때 너무 놀랬고. 근데 처음 하는 거잖아. 근데 아우 너무 야한 거야. 그래서 뭐. 오! 끝난다! 끝난다! 엘리트 교복이 막 찢어질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지, 맞지. 여기서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 아니, 그렇지, 맞지. 아니, 어떻게 해. 중학생인데. 어? 와, 그때는 막 그 담배 쩐내도 막 맛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내 기준에서 그 당시엔 되게 엄청난 일탈이었어. 근데 그 여자랑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왜 안 사귀었어? 아 걔는 다른 오빠랑 또 사귀고 있어.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였어. 그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아 넌 맞을 뻔했네. 오. 야 그 여자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냐. 그냥 나를 한번 맛본 거 같아. 와 그런 또 일탈이 있었네. 아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와 나도 비슷한 거 있었어. 뭐요? 일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좀 생각이 나는 거는 비슷해. 노는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나는 걔랑 초등학교 친구야. 근데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호주에서 보내고 2학년 방학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 근데 걔가 같이 뭐 놀자 그러는 거야. 근데 걔는 원래 좀 약간 그렇게 잘 놀아. 곽수산 같은 애랑 이렇게 막 키스도 하고 막 하겠지. 담배 피고 뭐 그러겠지. 근데 걔가 갑자기 나 뭐 내가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다 그랬나?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집을 놀러 온다는구나. 오. 어? 그랬는데 이제 집을 놀러 왔어. 왔어. 나는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고 뭐 스킨십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야동은 반번 적 있었잖아. 야동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해. 그치, 과정이 모르지. 없지. 커리큘럼이에요. 그래가지고 됐으니까. 일단 영화를 틀어. 영화 틀어. 영화도 살짝 뭐 야한 거면 비슷한 거 뭐 몽정기인지 몽정기 야했어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같이 봐서 야식구리한 분위기 한 6시간 동안 같이 집에 있었어. 오, 몽정 직정이네 진짜. 같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왜 못해? 그냥 모르니까. 아 어떻게 과정을. 그래서 지금 그게 아직도 야. 아직도 그때는 하면 안 되지 이동자지가. 지금 생각하면 원래 그렇잖아. 일이 지나고 나면 저걸 왜 내가 저렇게 뭐 고민했을까? 아니면 저걸 왜 못했을까? 저건 쉬운 거였는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 여러 일들을. 근데 그때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렇게 막 긴장하고 막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지만 또 그때 긴장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지나고 나서. 그렇지. 맞아. 이게 공존한 누나의 그 딜레마와 똑같아. 아니 근데 나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남자 친구들 방에 놀러를 간다. 그럼 나는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 여자애는 그냥 왔을 것이다. 그냥 진짜 친구 집 놀러. 그러면 오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 없는 남자의 집 놀러 가본 적 있어? 그건 아닌데 집은 아닌데 다른 공간. 와 멀티방. 멀티방을 가? 아니, 민토? 아니 잘 봐봐. 중고등학교 때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한 되게 우리 집 앞에 살아서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밤새도록 같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근데 손석희도 힘들 텐데. 근데 얘도 얘 좋아하는 애가 있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굳이 얘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많이 나게 지나서 얘는 아 그때 어떻게 한번 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 난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그러기에는 얘가 너무 놀았고 서로 섹슈얼한 건 잘 몰라도 눈치는 있잖아 그렇지. 본능적인 눈치 그럼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얘도 약간 좀 어색해서 좀 안절부절 막 좀 뭐 그런 건지 그런 걸 알잖아 그치 촉으로 중학교 때 나 안 건데 잘했어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 아직도 기억이 나 옆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얘가 막 얘기를 해 입냄새가 좀 많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약간 좀 다행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 담배 폈지 걔 그랬던 것 같아 학생 때 일탈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우리는 다 커서 이제 뭐 추억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 너무 심하더라 너무 아니, 새끼들 또 이제 뉴스에 나오는 애들 뭐 극소수겠지 그쵸 극소수겠죠 누나 그 뭔가 학교 다닐 때 네. 일탈이란 거 그럼 누나는 해본 게 뭐 딱히 그닥 없는데요 옛날에 제 엄청 친한 친구가 진짜 예뻤어요 그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짝꿍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 왜 영화에서 나오는 남자애들이 우르르 학교 앞으로 몰려와.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학교의 걔냐? 얼짱이냐? 나 어느 학교 짱이야. 너 나랑 사귈래? 너 나랑 이걸 하네요. 그 친구가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너무 친하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다 얘기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 목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쪼가리 쪼가리. 아 키스마크. 그래서 하는 거 이거. 그래서 나는 얘가 남자친구가 그때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 그때 몰랐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 여기에 뭐 묻었어. 근데 안 지워져. 아가리 하래? 야 아가리. 야 아가리해. 야 아가리 덕쳐. 그러니까 아줌마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키스마크라는 거. 그리고 그 친구가 맨날 공부하러 그 남자친구랑 어딜 가는데 난 몰랐어요 그걸. 어디가?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배신감을 느꼈지. 나 대학생 때 돼서 그게 약간 뭐야. 나한테 얘기 안 했던 거였어. 그럼 그 당시에 다 했던 거야?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네. 키스마크 몇 개를 만들고 다녔어.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제목 뭐지? 엽기적인 그녀 같은 그런 느낌. 너무 해맑게 웃고 너무 뭔가 4차원인데 너무. 내 통계상 그런 애들이 더 그게 센 거 같아. 뭐가요? 섹슈얼한 게. 섹슈얼한 딱 그 게? 이렇게 성욕이. 응? 아니 진짜 진짜 물소리 뜨거우시 갑자기? 아니 키스마크 막 얘기하니까 아. 이렇게 해맑고 아 있어 그게 근데 그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상상하는 그 섹시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런 애들 뭐... 성욕 별로 없어 아 그래요? 섹시하게 생긴 애들 섹시한 애들은 오히려 별로 그런 게 없는 거 오히려 얌전한 고양이 가라가? 약간 아 있어 그게 유료 컨텐츠야 이거는 내가 임상 데이터를 모은 거기 때문에 내가 공개를 못 하겠어 여기 컨텐츠에 유료 컨텐츠가 있어요? 있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지 아. 금지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긴 해도 안 해야죠 그래야 또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고 상상만 해 상상만 상상은 죄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나 이런 방송 보면서 사실 대리만족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풀어줘요 대리만족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화이팅! 그거 우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줘 화이팅 한 장 안 떼서 우리 은퇴지 아 그 슬픔이 죽었네 아까 얘기했잖아 두루미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손흥정의 길을 밟아야지 그렇지 육성 아, 이제 육성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누나 어떻게 오늘 괜찮았어요? 네 마지막 방송 너무 즐겁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대본 박아버리네 요 정도 수위면 괜찮았죠? 아 네네 괜찮았죠? 마지막 방송에서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할 거 다 했어 네 누나 특 나는 그런 이야기 조금 못해. 하기 좀 못해 해놓고 나 야한 거 싫어한단 말이야 들어가서 제가 섹스리스 네 아, 프로야 프로 누나 네? 편하게 내려놓고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어떡해 그래 자 네. 그러면 우리 지선이 누나랑 여기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형님들 날씨 이제 더워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요즘 독감 유행이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요 형님들 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최대한 안 척 말아주세요
눈빛으로만 우리 서로. 우리 사회형 구독자들은 서로 마주 보면은 그냥 어 명민주 강사하지 말고 이걸로 통해하자. 아 심지어 나는 아는 척해도 내 이름도 잘 몰라. 나한테 아 사랑의 결 와 나는 진짜 명민기 씨가 제일 없다. 명민기가 누구야? 뭐야? 명민기 씨.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전민기 명민준입니다.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잘 모르는 거. 아, 그래도 언제나 보내주시는 이 또 댓글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누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신 행님들 누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